주식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입니다.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. 빨간색 팀과 파란색 팀이 각종 총과 수류탄을 들고 어떤 날 엄청나게 크게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. 그래서 만약 양측 다 갖고 있는 수류탄과 실탄을 모두 소진할 만큼 엄청난 화력을 뿜었다면 둘 중에 한 팀은 나가 떨어지게 되겠죠. 근데 만약 두 팀 모두 팽팽하다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? 그날은 결판은 안 났지만 그 다음날은 결국 결판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. 이 예로 들어드린 설명은 이 캔들의 상황과 흡사합니다. 말씀드린 대로 만약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다면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것은 시초가와 동가가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화력을 뿜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동점으로 마무리된 것이죠. 그렇다면 그 다음날은 어느 한 힘은 영향력이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캔들은 추세 전환의 신호를 갖고 있습니다.